우리는 읽다 보니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독자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팟캐스트 읽다 보니입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읽다 보니 진행자 게으르지만 꾸준히 독서하는 데이지,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이 취미인 연두입니다. 저희 이제 가을이 거의 다 지나갔어요. 원래 11월 달까지가 가을이라고 하는데 올해 가을은 유독 너무 추워가지고 가을이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같은데 연두님은 가을마다 매년 놓치지 않고 조금 항상 지켰던 이벤트가 있을까요?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전혀 없나요? 네. 데이지님은 있으세요? 저는 원래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단풍 구경을 조금 매년 가을마다 좀 즐겨보려고 해요. 어디 가려고 예상하고 계시는 데가 있나요? 예정하고 계시는 데가? 일단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광교산을 첫 번째 목적지로 세웠습니다. 근데 지금이 아니면 이제 앞으로 날씨가 더더욱 추워져서 매년 가을을 즐기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좀 가을을 만끽해보려고 합니다. 전 창경궁 후원에 단풍이 그렇게 예쁘다고 들어가지고 매년 생각은 하는데 워낙에 또 그 예약이 피켓팅이어서 아직 성공을 못했어요. 아, 또 예약을 해야 되는군요. 네. 아, 예약은 너무 어려워요. 저도 손이 느려가지고 그런 거에 맨날 실패를 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의 똥손이라도 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사담이 좀 길었는데요. 읽다 보니 팟캐스트는 각 1회차가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격주 목요일에 업로드됩니다. 1부 코너는 연두가 읽어본 책 중에 유난히 읽는 맛이 돋보였던 책을 소개하는 읽는 재미와 진행자 데이지가 도서를 원작으로 하는 다양한 작품들을 비교하여 소개하는 코너 함께 보다가 찾아갑니다. 2부 코너는 데이지가 도서관의 청구 기호를 기준으로 매달 새로운 주제의 도서를 소개하는 서가 투어와 연두가 이번 달 책바구니에 담아본 책과 읽어본 책 중 몇 권을 소개하는 연두의 책바구니로 구성됩니다. 전국의 다양한 독자를 만나보는 읽는 사람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과 만난 경험, 함께 읽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읽는 사람 인터뷰는 매회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이번 코너는 데이지님이 도서관 청구기호에 맞춰 순서대로 돌아보는 서가투어 코너입니다. 이제 서가투어에서 소개할 청구번호도 몇 개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데이지님이 패션에도 관심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데이지님의 옷장도 청구번호처럼 만약에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정리를 하실지 좀 궁금해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색깔별로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용도나 옷감 특성 등등 다양한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나요? 저는 무조건 색상 위주로 정리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색상이 근데 매우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맞아요. 분류가 되나요? 아니에요. 비슷한 색깔 중에서도 톤이 다르고 톤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면은 좀 다른 색감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베이지 색을 좋아하긴 하지만 한 절반만 베이지고 나머지는 또 색깔이 있는 옷들이거든요. 뭐 그래. 베이지보다 조금 진한 갈색 뭐 이런 건가요? 맞아요. 네,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한눈에 이렇게 뭔가 보기 예쁘게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색깔로 분류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그럼 오늘의 서가 투어는 몇 번째인가요? 네, 오늘의 서가 투어에서는 700번째 언어라는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른 도서관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는 공공도서관에서 700번대 책들을 배치해 놓은 위치를 보면 별로 인기가 없는 주제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직감에만 좀 의지해서 700번대 서가를 찾으려다가 도서관을 세 바퀴 넘게 빙글빙글 돌게 되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평소에 그냥 인테리어 도서칸인 줄 알고 지나쳤던 서가가 바로 700번대 책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열람실 같은 곳 뒤에 책들이 꽂혀 있어서 조금 더 인테리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가에 꽂혀 있는 책들 중 다수가 아주 오래되고 빛바랜 책들이었다는 점에서 아, 여기는 참 인기 없는 서가구나라는 느낌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서론이 조금 길었는데 혹시 청취자분들이 방문하시는 도서관의 700번대 서가는 어떤 느낌일지 또 다른 도서관들의 모습도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연두님은 혹시 공공도서관의 700번대 서가 기억나시는 뭐 포인트가 있으신가요?
잘 방문을 안 하죠. 네. 그냥 1층과 2층으로 제가 가는 곳은 나뉘어서 1층은 이제 공공번 총류하고 문학이 아무래도 많이 자리 잡고 있고 이제 사회과학이나 좀 뒷번호 자연과학은 다 2층 서가에 있는 걸로 기억해요. 되게 기억을 잘 하시네요. 네. 그러면은 책 소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언어학과 관련된 책인데요. 제목은 언어라는 세계, 부제는 우리가 모르는 우리말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석주연님입니다. 한국어에 감추어진 세계를 드러내는 것에 관심이 많은 저자 석주연은 이 책을 통해 문화, 역사, 환경적인 측면에 빗대어 언어의 세계를 독자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제가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여러 개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자에 의하면 미래 시제의 언어가 잘 발달한 국가에서는 저축률이 그렇지 않은 국가보다 높다고 하는데요. 미래 시제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고민도 덜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언어와 생각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데 이외에도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소통의 오류, 은어의 발달, AI 시대의 언어 등 정말 재미있는 내용들로 이 책을 구성해 주셨어요. 그리고 언어학을 좀 쉽고 편안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어서 오늘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한동일 변호사의 라틴어 수업입니다. 이 책은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이고 당시 너무 재밌게 읽고 나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제가 처음으로 독서 동아리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베스트셀러로 유명해진 책이라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자 한동일은 서강대에서 라틴어를 가르쳤는데 이 수업이 명강의로 소문이 나서 타 학교 학생들과 교수들까지 청강하는 수업이 되었고 그 강의의 내용을 책으로 엮어 만들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라틴어에 대해서만 알려주는 건 아니고 라틴어를 모어로 가진 많은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언어 교육과 함께 녹여내고 있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하는 이 책은 종합인문수업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명강의를 실강으로 듣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몰입해서 읽게 되고 저에게도 많은 위로와 격려를 준 책으로 기억됩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북으로 접한 책인데요. 책의 제목은 걸어다니는 어원사전이고요. 저자는 마크 포사이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원에 대한 정말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어원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하면 그의 설명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을 한 사람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런 그는 주변 지인들을 그만 괴롭히기 위해서 그의 남다른 열정을 책으로 풀어내기로 결심합니다. 근데 이 책의 형식 자체도 사실 저자의 지인들이 당했던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대화 형식을 띠고 있어서 읽고 있으면 조금 피곤해지기도 하고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이 책의 부제는 모든 영어 단어에는 이야기가 있다 인데요. 어떤 느낌의 책인지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드릴 수 있는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영어에서는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는 누군가에게 쌀쌀맞게 대하다 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근데 왜 누군가에게 차가운 어깨를 주는 게 쌀쌀맞다 라는 표현이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환대받지 못한 손님한테는 전날 먹다 남은 음식, 가령 양고기에 식은 어깨살 같은 음식을 내어주었다는 데서 오늘날 방금 말씀드린 표현 give someone the cold shoulder 라는 표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어와 표현에 담겨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함께 알면 언어를 배우는 게 더 재미있어지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이집트 상형 문자 읽기와 쓰기입니다. 책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집트 상형 문자에 대해 소개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여러 이집트인 문자 중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집트 상형 문자, 신성 문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샹폴리옹이라는 문헌학자에 의해서 문자가 해독이 되었는데 이집트 문자의 체계를 보면 반은 음성적이고 반은 형상적이라고 합니다. 사실 언어학에 문외한 저는 이집트 문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좀 책의 앞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도 뒷부분에서는 이집트 상형 문자의 소리와 상징하는 바를 한 단어씩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재밌게 느껴져서 가져와 봤습니다. 내가 이 책 속의 지식을 습득하면 나중에 이집트 피라미드 안에 있는 문자들을 직접 해독할 수 있는 건가? 라는 헛된 포부를 갖게 해준 책이었어요. 재미로 한번 훑어볼 만한 책으로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네 권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연두님은 이 네 권의 책 중 어떤 게 가장 구미가 당기시나요? 저는 예전에 라틴어 수업 책을 구매를 했는데 아직 읽지를 못해서 이 책이 제일 궁금하기는 하고 세 번째 책은 왜 이북으로 접하셨을까? 이것도 좀 궁금하고요. 네. 네, 무엇보다 이 700번대 서가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분이 계셨습니다. 누군가요? 예전에 저희 팟캐스트에 인터뷰로 나오셨던 유진님. 왜요? 유진님이 왜요? 언어학 책을 굉장히 좋아하셔서 그때 그런 책을 많이 소개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아, 제 친구인데 저보다 더 자세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네, 잘 살고 계실런지요, 유진님. 네, 잘 살고 계실 겁니다. 네. 저도 라틴어 수업이 사실 저희 집에 부모님이 사두고 그냥 항상 서가에 꽂혀있던 책이라서 그냥 할 거 없는데 뭐 할 거 없나? 라고 생각했을 때 딱 집어들었던 책이에요. 그렇게 좀 손이 막 처음부터 잘 가진 않았던 책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읽으면 진짜 이 책은 진짜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북으로 읽었던 첫 번째 책인 이유는 그 교보문고 삼성 어플에서 삼성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는 교보문고 이북 어플에는 매달 무료로 책을 한 권씩 대여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처음으로 접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북으로 처음으로 읽은 책이었어요. 네. 그리고 책이 되게 두꺼워서 사실 갖고 다니는 것보단 이북으로 소장하는 게 더 네. 좋더라고요.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외국어를 접하고 살기도 했고 항상 언어와 밀접한 삶을 살아와서 그런진 몰라도 이번 서가의 책 탐색과 소개는 저에게도 너무 재밌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린 네 권의 책 모두 다른 스타일의 책이라서 이 중에 한 권쯤은 청취자분들의 구미를 당기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코너를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코너는 연두님이 준비한 연두의 책바구니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연두님은 도서관에 방문해서 책바구니를 채울 때는 네. 좀 미리 찜해놓은 책들만 담으시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이 책 재밌어 보이네 하고 좀 다 담으시는 편인가요? 반반인 것 같아요. 일단 저의 관심자료 목록에 한 1,000권 정도 들어있고요. 네. 근데 그건 항상 마치 장바구니도 그렇듯이 사실 1순위가 잘 안 돼요. 언젠간 읽겠지라는 마음으로 계속 쌓이기만 하고 대부분 좀 미리 예약 신청해놨던 책이나 희망도서 신청했던 책이 이제 왔다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들이 1순위가 되고 그 요즘에 좀 궁금했던 책, 그냥 그 순간에 궁금했던 책이 2순위, 그렇게 빌렸는데도 뭐가 좀 남는다 싶었을 때 이제 관심 자료에 있는 도서를 끌어올리거나 아니면은 서가를 좀 둘러보거나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체계적이신데요. 설명을 그렇게 하니까 왠지 그렇게 들리네요. 체계적으로 책바구니를 운영하시는 연두님. 네. 네. 오늘은 그러면은 책바구니 어떤 책들을 채워서 오셨을까요? 네, 오늘의 책바구니는 책이 아니라 여기에 독서 동아리를 담아봤습니다. 네. 참신해요. 제가 요즘 하고 있는 모임과 그 모임을 읽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제가 읽고 있는 책들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네. 네.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의 특징들은 일단 거의 다 제가 기획을 하고 모집을 했다는 게 우선 가장 큰 특징이에요. 제가 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좀 그때그때 함께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시작하기 때문인데요. 저는 좀 성향이 아무래도 진행자가 직접 될 때 더 책임감이 생겨서 모임도 빠지지 않고 하게 되고 완독하게 될 수 있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사실은 제가 한껏 게을러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더 저에게 효율적인 방법이라서 제가 모임을 직접 꾸리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제가
현재 온라인 모임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이런 독서 모임이라던가 어떤 행사 같은 거는 서울이 굉장히 많이 개최가 되는데, 서울에서. 그러려면 이제 왔다 갔다 이동 시간도 너무 걸리고, 당장 좀 씻고 나가기도 귀찮고, 그래서 좀 온라인 모임을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온라인 모임은 그냥 집에 있다가, 뒹굴대다가, 짬 내서 한두 시간만 하면 되니까, 같은 시간 내에 좀더 많은 모임을 할수 있기도 하고, 또 전국에 있는 계시는 분들과 온라인이다 보니까 한 자리에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즐거움도 큰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오프라인이 주는 정말 큰 기쁨과 그로 인해서 오프라인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확장성은 너무 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잘 맞는 오프라인 모임도 언젠가는 좀 찾고 싶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만난 분들하고 이벤트성으로라도 좀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모임을 직접 만드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오프라인 모임을 정기적으로 만들 정도의 그런 여유는 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거는. 네. 네, 그래서 우선은 그냥 비정기적으로 좀 이벤트성으로 한두 번 정도 한번 시도해 볼까 하는 마음이에요. 재밌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 오프라인 모임. 네, 이제 모임 하나씩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에 읽는 재미에서 소개해 드렸던 그 카카오톡 낭독 책 모임 기억하시죠? 네. 네, 굉장히 최근에 마친 모임인데요. 이 형식으로 계속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 돈키호테를 완역본으로 낭독하여 읽으려고 합니다. 진리의 발견 책 두께가 800몇쪽 됐었잖아요. 근데 네. 돈키호테는 그 정도 두께 책이 무려 두 권입니다. 그렇게 긴 네, 책이었나요? 놀라셨죠. 어린이를 엄청이네요. 위한 축약본 같은 거로만 봤다가 굉장히 두꺼운 책인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두 권을 다 읽으려면 1년 이상 걸리는 모임이 될것 같은데, 또 이제 이런 제 책장에 있는 벽돌 책이 이런 모임을 통해서야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1월부터 시작해 보기로 하였고요. 내용은 또 굉장히 많이 들었던 내용이고 뮤지컬도 있지만 정작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고전이라서 내용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지금 큰 상태입니다. 네, 또 다른 모임은 느낌표 책 모임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인데요. 지금 올해 기적의 도서관 20주년이에요. 그래서 이 모임은 제가 지난 8월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22년 전인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 코너를 통해서 우린 기적의 도서관이 만들어졌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느낌표 선정 도서가 저도 몰랐었는데 무려 25권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록을 한번 쭉 보니까 지금 읽어도 너무너무 좋을, 이제는 뭐 현대 고전이라고 불려도 될 만한 책들로 찬 목록이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이 추천 도서를 한 달에 한 권씩 읽고 카카오톡과 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모임을 지난 8월부터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괭이부리말 아이들, 봉순이 언니, 그 많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까지를 함께 읽었고요. 11월 다가오는 때에는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의 기대서서를 함께 읽을 예정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시나요? 네. 근데 벌써 네 권의 책을, 그세 그렇죠. 권, 8, 9, 10. 그렇네요. 네. 이것도 25권이니까 막 2년 정도 보고 천천히 읽어가려고 하는 모임이에요. 네. 세 번째 모임은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시읽기 모임이에요. 녹음하고 있는 주에 목요일에 첫 시작할 예정인 모임이라 가지고 아직 뭐 후기는 없습니다만 제가 시를 잘 몰라서 만든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 달에 시집 한 권씩 각자 읽고 줌으로 모여서 자신이 마음에 들었던 시를 낭독해보는 모임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집은 박준 시인의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모임은 제가 근무 시간에 당당하게 진행하고 있는 도서관과 독서 동아리라고 하는 도서관 사서분들과의 책 모임이에요. 그 독서 동아리에 관심이 많으신 공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사서분들과 이 또한 또한 달에 한번 온라인으로 만나가지고 공동체나 뭐 독서, 독서관, 뭐 리터러시 이런 거 관련한 책들을 읽어가고 있는데
생각 못했었는데 이것도 벌써 한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네, 빠르죠. 네. 그래서 이 모임은 계속 지속이 될 예정이고 사서분들이시라면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모임입니다. 네, 이렇게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모임도 있고 그냥 한 번 하고 흩어지는 그런 모임들도 있어요. 이런 일회성 모임들은 뭐 제가 그냥 읽고 싶은 책이 있을 때 간헐적으로 여는 그런 모임입니다. 여름에 그 일본 도쿄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그때 이후로 좀 일본 그림책에 관심이 가서 제가 몇 개 사오기도 해서 그걸 계기로 비정기적으로 일본의 그림책 작가의 작품들을 일본어로 읽고 제가 간략하게 번역해드리는 그런 줌 모임이 있어요. 이것도 한 벌써 한 세 번 정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 11월 초에는 다시마 세이조라고 하는 최근에 그 부산 도서관에 강연을 왔다 가셨던 저는 몰랐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책 작가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걸 계기로 다시마 세이조 작가로 11월 그림책 모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또 몇 년 동안마다 이제 책마다 그 진행하는 진행자가 바뀌어가면서 비정기적으로 진행 중인 밴드 모임인 같이 읽는 책이라는 모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모임도 주로 공동체나 뭐 독서 모임, 리터러시 관련 책을 주로 읽는데요. 한 책의 진도를 이렇게 자잘하게 나눠가지고 매일 밴드에다가 해당 분량을 읽고 인증글을 남기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해진 날짜에 줌으로 모여서 그 책에 대한 독서 토론을 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저도 이제 오랜만에 좀 진행자로 나서가지고 지금 이 모임에서 서보연 저자의 디베이터라는 책을 지금 막 함께 읽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지 않는 모임 중에 참여하는 모임 중에는 그 희곡집을 모여서 연기톤으로 읽지 않고 그냥 낭독을 하는 그런 오프라인 모임에 비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또 독특하게 카카오톡으로 좀 어려운 책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 읽는 공부 모임에도 최근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읽고 있는 책은 미국의 교육학자인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이라는 책을 매주 조금씩 함께 읽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교재 같은 책이다 보니까 좀 꼼꼼하게 읽어야 돼서 오히려 이게 또 카톡으로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이 말로 하는 경우에는 그분이 말을 하고 스쳐 지나가 버리면은 내가 까먹는데 카톡에 글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거를 좀 꼼꼼하게 찬찬히 읽고 생각하기에 좀 편한 점도 많아서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책 모임하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독특한 경험이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영어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려고 이제 영어 원서를 각자 원하는 만큼 읽고 밴드에 인증글을 남기는 그런 모임에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모임은 애초에 이름도 투 챕터 북클럽이어가지고 하루에 두 챕터씩 읽고 올리자라는 게 기조이기는 하지만 또 자유롭게 할 수도 있어서 전 그냥 제 속도대로 영어가 그렇게 빨리 읽히진 않기 때문에 하루에 그냥 10쪽 정도? 5장 정도만 천천히 보면서 느리게 참여를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하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은 3개월 간격으로 이 모임이 열리고 닫히는데 그 사이에 뭐 책 한 권에서 두 권 정도는 읽을 수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참여하고 있는 독서 모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어요. 오늘 소개한 모임들 중에 혹시 데이지님은 궁금하신 모임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연두님이 일본어로 읽고 번역을 해주시는 그 모임이 조금 궁금해요. 되게 독특한 형식의 모임인 것 같아요. 네. 제가 줌 링크 알려드릴 테니 혹시라도 정말 관심이 가시면은 네. 언제라도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소개한 모임들이 궁금하거나 앞으로 함께하고 싶으신 청취자분이 계신다면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연두의 책 소식이라고 검색을 하여서 입장하시면 책과 관련한 행사, 콘텐츠, 독서 모임 소식을 정말 쏠쏠하게 알려드리니까요.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소식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내년 초에는 이 연두의 책 소식 오픈 채팅방에 오프라인 모임을 한번 열어볼까 싶어요. 얼마 전에 책맹 인류라고 하는 EBS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 좀 보다가 여기서 소개된 그 일본의 독서하지 않는 독서회라고 하는 모임의 컨셉을 딴 서점에서 모여서 각자
내가 가보지 않았던 서가를 한번 둘러본 후, 그리고 책을 사서 모여서 이 책에 대해 막 방금 막 산 책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그런 이벤트성의 모임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게 부담도 없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하기 좋겠네요. 네. 이 독서하지 않은 독서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비뽑기에 그냥 숫자가 써져 있어요. 이 숫자가 뭐냐면 뭐 서점에 갔을 때 만약에 B-7을 가면 그 서가 번호인 거죠. 아. 평소에 맨날 문학만 보던 사람이 갑자기 자연과 서가에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아. 근데 어쨌든 뽑힌 그 서가에 가서 그 서가를 쭉 둘러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하나 뽑아서 그거를 이제 참여자들한테 다 소개하는 네, 뭐 거기서는 이제 책을 구매를 하더라고요. 아. 네. 오, 재밌는 행사인데요. 네,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이벤트인데요. 네, 그 모임은 거의 한 6, 7년 정도 계속 그냥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던데 뭐 오시는 분들은 좀 왔다 갔다 하시겠죠. 매번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가끔 참여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굉장히 부담도 없고 뭐 어차피 책 하나 뭐 보고 싶었는데 뭐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은 해볼 수 있는 그런 형식의 모임인 것 같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랑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네요. 네,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네, 부담 없이 오픈 채팅방에서 먼저 인사 나누셔도 좋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형식의 모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의 흥미를 돋군 모임이 있다면은 각자 계시는 곳에서 한번 꼭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연두의 책바구니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2부에 이어 나른한 독자 따라님을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독자를 만나보는 인터뷰 코너 읽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른한 독자 따라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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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1부 녹음에서 아 이거 얘기했어야 됐는데 놓쳤다 했던 그런 거 있으세요? 네. 그때 한참 즐겁게 보고 있던 책 제목을 하나 이야기를 안 해가지고요. 네. 가는 김에 이거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떤 책이었나요? 하나의 책에서 나온 네, 인생책 북클럽이라는 책이에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주도 갔을 때 보고를 만드신 분과 같은 방을 쓰면서 그 책을 소개를 받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딱 듣자마자 너무 이렇게 집에 가져가고 싶은 책.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바로 제가 픽업을 해가지고 집에 가져갔고요. 독서 동아리를 하시는 분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독서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그 중년의 분, 이제 위기를 맞으신 분이 이 독서 모임을 하면서 그거를, 역경을 헤쳐나가는 건데, 네. 네, 역경을 헤쳐나가는 건데, 그게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게 책 읽기 모임을 통해가지고 그게 전달이 이렇게 되면서, 그런 과정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책은 중년 독서 동아리들한테 꼭 좀 중점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일까요? 네네네. 그리고 책도 상당히 예뻐요. 사인본 많이 받아두셨나요? 저한테 아직 사인 안 해주셨어요. 자기가 저자가 아니라면서. 아~ 왜냐하면 예, 그 미국의 작가가 쓰신 거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예전에 나온 책인데 그 책이 이제 절판되면서 너무너무 아쉬웠대요. 이렇게 좋은 책이 이제 절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자신의 그 출판사에서 새로이 또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책으로 내셨는데 그렇게 자랑하실 만합니다. 네. 정말 그 책에 대한 애정이 엄청 나셨나 보네요. 네. 그래서 원래 그 번역하셨던 분을 그대로 쓰면은 번역비가 50% 할인된대요. 그런데 새로운 또 이렇게 해석을 좀 하고 싶기도 해서 새로운 번역가 분과 작업을 하셨다고 해요. 저도 그 책 조금 읽고 있었는데 어서 끝까지 읽어봐야겠습니다. 책이 두껍죠? 네, 두꺼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2부에서는 저희가 함께 읽기 또는 이제 사회적 독서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라님 지금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8개의 독서 동아리를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8개인가요? 이 8개를 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네.
제가 가장 오래 하고 있는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이고요. 이건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토요일에 저희가 미스터리 스릴러 책을 읽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2008년에 시작했으니까 16년쯤 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는 제가 가장 아끼는 독서 동아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 말고는 7개는 다 이주민 분들하고 같이 하는 북클럽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거는 이제 한국의 그림책, 예, 그림책 읽고 이렇게 그 그림책에 나오는 캐릭터를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면서 그걸로 이렇게 손 바느질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이제 원추원추 네 원추원추 이름이 귀엽네요. 네네 북클럽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이주민 분들의 그러니까 이건 약간 사회적인 이제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도 한데 이주민 분들이 처한 이제 사회적인 그런 환경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깨보자 그리고 좀 더 나은 인권에 이제 를 좀 이렇게 신장시키기 위한 그런 우리 스스로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 또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도 지금 한 횟수로는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모임 우리 연두님도 그때 오셨는데 네, 그때도 뭔가 그 모임의 이름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막 정하셨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네. 바꾸는 세상 세바모. 세바모. 세상을 바꾸는 책 모임. 네, 세바모가 이제 또 진행되고 있고 그게 또 놀라운 것은 그 분들 한 8분 정도 계시는데 그 사이에 벌써 두 분이 책을 내셨어요. 네, 베트남 인권 활동자 분도 활동가 분도 책을 내셨고 그 다음에 또 정혜 선생님. 또 책을 내셨어요. 우리 인권에 안에 관한. 인종주의. 네네. 네. 그 책 얼마 전에 나왔죠. 네. 그렇게 책을 내신 아주 내공 깊으신 분들이 모여서 이야기하신 이제 독서 모임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산에서는 네팔 도서관에서 이제 네팔의 이주 노동자분들하고 같이 하는 또 책 모임이 있는데요. 그거는 그 상록수처럼 그분들이 상록수라는 책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우리 사회에서 약간 뭐라고 해야 그걸 그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계몽주의, 계몽,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좀 더 앞으로 나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상록수를 이제 시작으로 해서 관련된 책들을 읽고 있는 독서 모임이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이주민 분들하고 우리나라 책 같이 읽고 하는 독서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네, 저도 회원으로 이제 예, 그 여덟 개 포함되지 않는데 플러스 소개를 두 개가 또. 네네. 지금 올해 5월 달에 저희가 이제 만들어진 다다다 북 플래닛 독서 모임과 그다음에 텐독 독서 모임이 있어요. 다다다 북 플래닛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문화로 만나는 다문화 북 클럽이라는 이제 다다다가 거기에 속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지구인들이 모여가지고 책 읽는 플래닛 행성을 만들어 보자 안산에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이름을 정한 건데요. 한 달에 한 번 여섯 개 나라의 엄마들이 모이셔가지고 각자 추천한 책들을 돌아가면서 한 달에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에요. 지금 한참 이제 재미를 느끼셔가지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SNS를 통해서도 계속 나누고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책 읽을까 그 책 말고 또 이번에는 두
책 하나 말고 두 개를 해보자. 읽을 책들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텐독, 이제 독서 모임은 텐독이라는 거는 10분이고요. 독은 이제 읽는다는 뜻인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그 이제 대부분이 한족이세요. 그래서 한국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데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중국 책들을 읽고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인데 자신이 이게 책 읽다 보니까 책 읽는 것이 너무 우리 삶에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10분 이상은 책을 읽자라고 이제 해서 텐독이라는 그런 이제 그 모임 이름을 정했어요. 그 모임이 지금 안산에서 거의 다른 분들도 너무 그 독서 모임 같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엄청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주민 독서 모임에는 꼭 이주민들만 참여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요. 저도 이제 선주민이니까 저처럼 마음이 열려. 그러니까 누구도 친구가 그러니까 책으로 만나서 친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으세요. 네. 두 개의 나중에 얘기해 주신 동아리를 제외하고도 기본 8개이면 네. 한 달에 한 번만 만나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각각 다른 동아리가 계속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 주에 3개의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책을 여러 개를 한꺼번에 네. 볼 수밖에 없는. 혹시 좀 이 모임은 뭐 한 세 달에 한 번 나간다 이런 거 없으세요? 아니, 최대 이제 긴 것이 한 달에 한 번이고요. 네. 그리고 어쩔 때는 2주에 한번 하는 독서 모임도 있어요. 네. 다 완독을 하고 가야 되는 독서 모임들인가요? 기본은 완독입니다. 그러나 저는 좀 그렇게 안 돼서 약간 네 읽지 완독을 하지 않았는데 네 완독을 한 것처럼 하고 앉아 있어야 될 곳도 있습니다. 독서 모임 책에 대한 그 완독의 부담감 어느 정도세요? 그 일단 저자의 말, 서문 이런 것들을 조금 읽으면 네, 그 부담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러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을 오히려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좀 자세히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한테 좀 더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 시간이. 따라님을 제외한 다른 분들이 굉장히 발언을 활발히 하시나 봐요.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고 시간이 원래 뭐 1시간 반, 2시간 정해져 있는데 이주민 분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모임은 거의 2시간 반, 3시간을 막 넘어가요. 그래서 막 남편분, 아이들이 막 그 중간에 계속 전화 와요. 왜 안 오느냐. 책 읽기가 그렇게 재밌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혹시 독서 모임을 위해서 책을 이렇게 꼬박꼬박 읽어가는 거 외에도 좀 네. 독서 모임이 힘들었다, 좀 빠지고 싶었다 했던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 저가요? 그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할 때 결이 좀 맞는 또 팀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3, 3, 5 이렇게 결이 맞는 부분끼리 뭉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게 발언이 좀 발언권이 있으신 이렇게 분들이 그 독서 모임 전체를 확 끌고 갈 때 네, 끌고 갈 때 이제 저도 회원의 한 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민주적으로 이렇게 발전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이게 우리가 여기서 얻는 것은 책을 같이 읽고 동등한 입장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데 어느 한두 명의 그런 끌림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이 많이 되죠. 네네. 그럴 때는 어떻게 좀 중재를 하시거나 좀 이어가시나요? 네. 중재는 안 되고요. 그분들하고 따로 이제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리고 모임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우리는 요거 요것만은 지키자라고 하는 것들을 미리 선언을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무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은 우리 독서 모임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또 개별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면 또 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좀
중재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님이 하고 계시는 이 모임들은 다 오프라인 모임인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정말 여기 드리는 시간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 시간적으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다 회원이에요. 네. 다른 분들 다 관리하시면 시간 언제 오세요 하면 저는 가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없게 돼요. 그렇게 가는 것도 하루에 굉장한 시간을 여기에다가 해당하고 계실 텐데. 그 세상을 바꾸는 책 모임은 서울에서 주로 하고 그거 말고는 다 지역에서 하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조금만 한 10분, 20분만 가면은 또 모임 장소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루에 두 개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 갔다가 또 조금 이렇게 카페에서 쉬다가 또 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 가까운 데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약간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모임 시간은 주로 언제가 많은가요? 그 엄마분들하고 많이 할 때는 저녁에 6시, 6시 반 이렇게 많이 하고요. 직장인분들하고도 저희가 독서 모임을 하고 이제 토요 미스터리도 그렇는데 주말에 하기도 하고요. 네, 거의 그리고 보니 거의 저희가 저녁에 하고 있네요. 그럼 네. 낮에 볼일 보시고 저녁에는 네. 독서 모임과 함께 하고 계시고 네, 거의. 가족과의 시간은? 아, 저희 가족이 또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은 저희 신랑하고 같이 해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토요 미스터리는 했다 하면 적어도 4시간, 5시간 이렇게 같이 하는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가족하고 하니까 그 시간에 대한 그런 제약이 없고 더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엔 책을 각각 구매하시나요? 아니면 한 권으로 함께 읽으시나요? 그게 고민이거든요. 항상. 근데 좋은 책 있잖아요. 몇 번 읽을 수 있는 책, 달과 유펜스, 그 다음에 뭐 그런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책들은 각자 자기가 줄을 긋고 싶은 곳이 달라요. 네. 그래서 그거는 각각 사고요. 그리고 미스터리는 한번 읽으면 아, 또 언제 읽을 경우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제 신랑은 학교에서 빌려오고 저는 이제 사고 그렇게 많이 해요. 지금은 모든 독서 동아리에서 회원을 저는 회원이에요. 하고 계신데 처음에는 그러면 대표나 운영진 이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신 건가요? 네네 그 만들자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이제 그 이주민 분들이시잖아요. 저는 선주민이고 그러니까 아 선생님이 좀 이거 좀 주도해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네 그렇게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들고 그 예, 운영진들을 또 꾸려가지고 그 운영진 분 중에 또 이렇게 하실 분들이 그 다음 이어가고 이렇게 했었어요. 아 그럼 그렇게 대표직 위임 같은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연스럽게 다음에는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로. 자연스럽게 강제하는 네네네. 방법으로. 네. 그렇게 제가 이거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전제해야죠. 계속 제가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주민 분들하고 할 때는 어쨌든 언어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더 낫다라고 그분들이 생각하시거든요. 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대표나 이런 거를 했을 때보다 다른 분들이 대표를 하실 때 훨씬 더 다양한 이야기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이렇게 독서 모임이 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제가 대표를 안 하려고 하고 지금은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시작해서 벌써 한 16년 가까이 됐다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멤버는 그 사이에 좀 변화가 있었나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 많이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 국내에서도 이주를 하잖아요. 일자리를 이렇게 안산에서 있다가 안산에 그 회사가 없어지면서 울산으로 가신 분도 있고 그리고 대구로 가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가신 분들은 너무 오기 힘드니까 그분은 이제 그만두고 가셨고 대구에 계신 분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모이기 때문에 그 모일 때 오세요. 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게 독서 모임 하는 게 이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다 아신다고 그래요.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가는데 그 책 모임 하러 간다. 그렇게 하고 이분도 책 읽는 경험이 많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회사에서 쉬는 시간에 책을 펼쳐서 보면은 처음에는
너 집에 무슨 일인지 왜 안 하던 일을 하고 되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처음에는 생경한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십몇 년 동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대표님이 왜 그 종신형이라고 했잖아요. 계속 끝까지 이제 하셔야 되는데 그분이 40대 중반에 시작하셔가지고 내년 2월에 환갑이 되세요. 그래서 책도 점점 이제 안 보여가지고 노안이 오셨기 때문에 돋보기 보셔야 되고 이랬는데 저희한테 되게 뜻깊은 또 일이라서 60 지금 대표 60 환갑 기념 준비회가 지금 꾸려졌어요. 그래가지고 뭘 준비해야 되나 지금 한복을 입혀가지고 무슨 어디에 책을 들고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와야 되나 지금 그런 이야기 막 하고 계세요. 갑자기 스키는 왜 아, 왜냐면 저희가 올빼미 책 이렇게 읽기 그런 것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특히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에서 재밌는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밤새 눈 감지 않고 책 읽기 이런 거를 이제 하는데 그런 거 할 때 주로 산에서 많이 했거든요. 산에서 많이 하면은 이제 새벽에 이게 눈 막 쌓여 있는 데서 포대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막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 이러면서 막 내려오는 그런 것들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 우리 이번에 이제 환갑 대표님 환갑에는 그런 이렇게 이벤트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10년 동안 진짜 다양한 재미있는 이벤트 하셨을 것 같은데 또 어떤 게 기억에 남나요? 아까 전에 그 올빼미 독서 모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누가 잠을 안 잤는지 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내 책 읽기가 어려워요. 남이. 그리고 한 명 살아남을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 책 읽기는 뒤로 하고 살펴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책 옆에 자기 얼굴을 이렇게 두고 막 조금 아까 전에 눈 감았지 막 이렇게 취조하듯이 뭐 그렇게 하는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저희가 거의 매년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올빼미 책 읽기를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았고. 이제 밤을 책 읽기로 새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좀 깊이가 더 많이 있어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이제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에서 네팔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다 가지는 못했고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열심히 돈을 버시고 좀 약간 풀이하신 분들 저 포함해서 세 명이 갔는데 거기에 이제 네팔은 여전히 아름답다라는 책을 쓰신 아샤? 네, 그게 힌두어로 희망이란 뜻이래요. 그래서 그 아샤님이 쓰신 이제 그 책을 제가 보고 있었는데 네팔 가기 전에 근데 그 책을 쓰신 분이 네팔에 우리가 가는 곳에 산 중턱에 살고 계신다라는 말을 들어가지고 아샤님은 한국인이신가요, 네팔인가요? 한국 분이에요. 거기에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저 딸아처럼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이제 그 책을 들고 또 캐리어에 그 책을 챙겨서 그분을 찾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네팔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분 하나 뵙겠다고 막 산을 막 이렇게 걸어가서 캐리어를 끌고 가서 그분을 만났는데 와 그때의 느낌은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그 좀 시간이 지체돼가지고 밤에 이제 그 도착했는데 좀 약간 쌀쌀했거든요. 쌀쌀했는데 모닥불을 피워 놓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작가님을 둘러싸가지고 그 책에 오롯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 하늘에 별은 떨어지죠. 너무 아름다웠던 추억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도 저 혼자는 못했을 거예요. 독서 동아리 분들이 같이 가시고 그리고 같이 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흔치 않은 작가와의 만남이었네요. 네네. 그분도 그거 잘 기억. 한국에 오셨을 때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너무 기억이 났고 그분들 다 건강하게 잘 계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따라님의 책 우주 속에서 여러 독서 동아리 행성들이 있는 것 같은데 독서 동아리란 따라님의 삶에서 대체 어떤 의미이길래 이렇게까지 하고 계실까요?
저번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을 텐데 점점 더 제 주위의 사람들이 책 읽는 사람들만 있게 되고 그리고 책을 읽지 않으신 분들도 점점 같이 책을 읽는 그런 모임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도 원래 볼링클럽이었어요. 볼링클럽에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제가 읽는 책을 보시고 이거 재밌겠는데 하면서 나도 좀 빌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빌려 보신 몇 분이 그거에 대해서 몇 주 그 연을 쫓는 아이 예, 그 책이었는데 그거를 몇 주 동안 이제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책이 이렇게 재밌나 이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많았나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다른 그런 분야 다른 이제 그런 계기로 만났던 사람들도 계속 책 읽기로 점점 더 연결되고 그리고 점점 그 서로 관계가 깊어지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미스터리 북클럽이 첫 독서 동아리이세요? 아니요. 저희 독서 동아리는 아주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는 왜 저희가 그 사람들 만날 때 어디 어디 극장 앞에서 만나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태어난 곳은 마산인데 그 마산에도 시민극장이라고 있었어요. 그 극장 옆에 정말 좋은 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나왔을 때 친구들 기다리다가 이게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많이 구경했는데요. 그때 문고판들이 그때 한참 유행했거든요. 그리고 책을 사면 그때는 책도 이렇게 그 이렇게 싸준다고 예, 커버를 아예 씌워주셨어요 그때 책을 엄청 귀중하게 네. 네 그래서 그런 책 문고판을 제가 모으는 이제 그런 취미가 생겨가지고 갈 때마다 책을 사고 또 사면은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또 책을 이제 산 책을 이제 들고 있고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만났던 친구들하고 고등학교 때 독서 모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독서 모임은 그런 고등학교 내내 이어졌나요? 네네. 대학교까지 이어졌었어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그 계절마다 한 번씩 저희가 또 이게 문집 같이 있잖아요. 와. 프린트로 해가지고 접어가지고 문집도 같이 하고 그 학교로 막 보내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혹시 그때 같이 읽었던 친구분들하고는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내세요? 네네. 그럼요. 여전히 책을 사랑하시나요? 많이 책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은데요. 혹시 그분들과 다시 이렇게 뭐 동창 책 모임 같은 거 해보실 생각은? 아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었어요. 만났을 때. 근데 너무나 다 멀리 살고 있는 거예요. 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용해서 한번 만날까 생각하는데 이제 누구의 와이프, 누구의 남편, 누구의 엄마 아빠가 되다 보니까 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언젠가는 이 모임을 좀 부활시켜가지고 우리 예전에 그런 모습으로 좀 돌아갈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어렸을 때도 그때는 이렇게 핸드폰이 있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점이 뭔가 만남의 장소였었던 네네, 맞아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광주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거기에 우리가 시내라고 부르는 동네에 딱 서점이 정말 두 개가 나란히 있었거든요. 지하 1층에 있는 삼복서점이라고 하는 곳과 1층에 있는 충장서림이 두 개가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에서 몇 시쯤에 대충 보자라고 이제 약속 잡고 그냥 책 보고 있으면은 친구가 와서 맞아요. 이렇게 툭툭 치면서 나 왔어 이랬던 기억이 나서 좀 더 사람들이 그래서 책과 더 자연스럽게 접했던 시대였지 않나라는 생각도 우뚝 드네요. 그래서 그 책방이 없어질 때 되게 슬펐어요. 그 극장이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자연스럽게 그것도 없어지고 이제 패션몰이 막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없어질 때 제일 우리 주위에 필요한 게 도서관과 서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언제든지 그리고 특히 서점은 항상 가면 새 책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잠시 보는 그 부분이 너무 재밌게 느껴지고 그래서. 아, 작은 책방들 좀 우리 주변에 많이 좀 살아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다니던 그 서점들은 워낙에 이제 시내에 있던 큰 거라서 사라지진 않았는데 한 개는 그 알라딘 중고서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럼 일부러 서점 앞에서 만난 이유가 기다리는 동안 책이라도 보려고 뭐 이런 목적이 좀 컸던 건가요? 제 시간을 보내기가 눈치 안 보이고 편하기는 하죠. 거기서 책을 보지 않더라도 그냥 그 서점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았어요. 네. 서점 자체가 그냥 만남의 장소였던 거예요? 네, 뭔가 다른 있잖아. 가게들은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뭘 해야 되죠? 사 먹거나 뭘 해야 되는데. 네, 서점은 도서관처럼 약간 좀 누구나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오래 서 있거나 책을 좀 봐도 누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장소여서 진짜 만남의 장소로 이용이 많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정겹네요. 네. 그리고 서점이 생각해보니 위치가 아주 좋은 곳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크고. 지금도 뭐 광화문 교보문고 이런 데서 많이 약속 잡지 않을까요? 많이 잡는데 거기는 오히려 너무 커가지고 여기서 만나자 하면 엇갈리는 경우가 어디 앞에서 이렇게 저 그 안에서도 한참 그래서 어느 코너야라고 이렇게 좀 맞아요. 찾아 헤매게 되기는 하겠네요. 뭐 지방에 있었던 곳은 그렇게까지 크지가 않아서 아 그리고 하늘에 뻥 보여요. 네, 그래서 보면 아 저기 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었던 되게 정겨운 기억이 떠올랐네요. 네, 따라님은 혹시 혼자서도 책을 많이 읽는 편이긴 했겠지만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약간 자신의 책 읽기가 좀 달라졌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제가 약간 막 열심히 읽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놔두다 보면은 어떤 책들은 몇 년이 돼도 끝까지 못 읽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책만 이렇게 펼쳐진 채로 막 쌓여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독서 동아리를 하다 보면 마감이 있잖아요. 언제까지 모여서 그때까지 책을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거의 혼자 읽은 책들은 그때의 느낌이 지나면 까먹어요. 동시에 막 여러 책을 또 읽다 보니. 그런데 독서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남는 것들이 좀 많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옛날부터 이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엄청 재밌어 했거든요. 그래서 같은 거 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니 이러면서 그 사람을 발견하는 이게 계기가 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독서 모임 안에서 많이 이루어졌어요. 독서 모임에 나가시면 주로 말하기보다는 듣는 걸 많이 하는 편이세요? 저는 네 많이 들어요. 네. 뭔가 다른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내가 더 얘기할 수 있어라고. 일부에서 이제 책을 잘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책을 막 강제로 선물을 하면서 이렇게 책의 세계로 이끈다고 하셨는데 독서 동아리는 또 어떤 식으로 꼬시나요? 비슷한 과정을 겪고요. 네. 근데 저는 절대로 강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은 사실은 줄 수 있는데 읽는 것은 그분 마음이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해도 안 읽으려면 의지로 안 읽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 어릴 때부터 뭔가 읽으면서 이렇게 자라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열어보게 되어 있어요. 열어보면 또 재밌는 부분을 찾게 돼 있고 그런 이제 자신감이 있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고 독서 모임도 그런 것 같아요. 개별로 사람을 만날 때 이제 그분한테 어울리는 책을 제가 이제 이렇게 먼저 사고 그분한테 선물을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몇 번 만날 때 하게 되잖아요. 하게 되면은 이거 다른 사람들 참 이런 이야기 너무 궁금하지 않아? 난 지금 당신 이야기 너무 재밌다. 당신도 궁금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만들어 볼까? 뭐 우리 이런 모임 있는데 그게 한번 같이 가볼까? 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절대로 강제적이진 않아요. 일단 가서도 한 세네 번은 그냥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듣고 이렇게 있게 하는데 근데 제가 느낀 바로는 가셨던 거의 대부분이 말씀을 하고 싶어가지고 막 옆에서 막 이렇게 다른 분 이야기하는데도 끼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야기 책을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리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모든 분들 다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한 사람은 무조건 한 책 독서 동아리에 가입을 하면은 우리나라에 뭔가 그렇게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리고 또 예전에 도서관이 있을 때는 우리 도서관에서 100개의 독서 동아리를 내가 만들어서 운영해보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독서 동아리, 나한테 맞는 책을 읽는 독서 동아리만 있다면은 우리의 많은 슬픔은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찡해지는 이야기네요. 슬픔이 사라진다. 독서 동아리가 많아지면. 아, 네, 너무 슬픈 심으로 말씀을 드렸나요? 아니에요. 너무 좋은 얘기여가지고. 그리고 따라님을 아마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대화를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리액션이 너무 좋으세요. 너무 경청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아 독서 동아리 가면 다들 내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건가 해가지고 가시게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문득 들었어요. 실제로 독서 동아리에 가면 엄청 조용해요. 엄청 조용하고 왜냐하면 제가 리더일 때하고 회원일 때하고는 달라요. 다른 캐릭터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신 분은 속으신 건가요? 그러면? 아, 그리고 원래 성격이 조금 많이 내성적이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다른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 문득 궁금해지는 게 출판사의 이 빛과 소금으로서 한 달에 책 구매량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돈을? 꾸중 듣고 있어요 신랑한테. 지금 제가 보통 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 와. 그 올해 초부터 보니까 매달 50만 원 정도는 책을 사는 것 같아요. 1년이면은 600만 원이네요. 네, 그래서 그 특히 이제 제 신랑이 조금 화가 난다고 해야 되나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같은 책이지 오잖아요. 왜 이렇게 같은 책을 사느냐 되게 궁금해 하거든요. 다 선물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다 쓰임새가 있는 책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산타클로스시네요. 근데 다른 것보다 저 또한 책 선물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다른 것보다 가장 많이 남는 것이 책이었어요. 네. 그럼 한 달에 그 50만 원 중에 선물로 나가는 책값의 비용은 뭐 어느 정도 될까요? 저는 한 10권 정도밖에 읽지 않거든요. 다 이렇게 펼쳐놔도 또 예전 책도 펼쳐놓고 있기 때문에 평균 한 10권 정도 읽는데 그거 말고는 다 선물을 드리거나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친하게 지내요. 아, 책 부자로 알고 있는데요. 아, 책을 잘 안 읽으시면 주신다 그랬죠. 저 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데이지님께. 대환영입니다. 네. 데이지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데이지님과 어울리는 책이 무엇일지 오랫동안 생각을 하시고. 그런 거 좋아해요. 네. 너무 기대해 주세요. 네, 기대해요. 기대해 주십시오. 네. 혹시 독서 동아리 하시면서 독서 동아리가 좀 삐그덕삐그덕 잘 안 풀려가지고 뭐 사라졌다거나 아니면 이거를 극복을 하고 다시 좋아졌다거나 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실까요? 그런 경우는 많이 있죠. 모든 게 이게 생성과 소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이제 모임을 할 때 새로운 사람이 신입 회원이 들어오지 못하는 모임은 더 이상 저는 발전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그 회원분들끼리 친해져가지고 누군가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싶을 때 이렇게 막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친하면 친할수록 예, 이렇게 내면이 단단하면 단단할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가 오래 유지가 되면은 결국엔 나중에 그 안에서 이렇게 균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자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근데 또 만약에 오는 대로 계속 받으면은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서 좀 짧은 시간 내에 서로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져서 불편하다거나 뭐 이런 경우는 없었나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많이 있고요.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에서도 사실은 미스터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딱 장르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연락을 많이 해오세요. 연락을 많이 해오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 열어놓고 몇 분을 같이 하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이제 보니까 나는 어디 어디에 이제 나는 직업이 목사다. 목사인데 이런 책의 이 부분은 너무나 불경스럽게 이야기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또 근무 시간이 안 맞아서 3교대 도시는 분들은 왜 내가 안 되는 시간만 계속 하느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각자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그게 이제 루틴한 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나에도 좀 맞춰줘라고 했을 때 그 안에서 이제 삐걱거리는 게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조화가 되신 분들은 남아 계시고 아닌 분들은 다른 곳으로 찾아 떠나겠다 이래가지고 가시기도 하고요. 정말 새로운 멤버를 받는 일은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완전 모르시는 분이 왔을 때는 참 어려운 그럼에도 부분이에요. 새로운 멤버가 계속 들어오는 네네. 게 중요하다. 네, 그럼요. 독서동을 이렇게 열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 열어놓는 통로는 혹시 어떤 경로를 통해 사람들이 연락을 주고받고 제가 이제 기억을 하기 위해서 SNS에 많이 올리거든요. 올려서 우리 요렇게 했다라고 이제 기록에 올리면 DM으로 많이 와요. 언제 하느냐, 나 가서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 도서관 관장님 분들도 우리 도서관에서도 이렇게 장르 소설로 뭔가 특색 있는 독서 동아리 해보고 싶은데 우리 동아리 할 때 와서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도서관 참관하듯이 가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거를 회원들한테 이야기하면은 에? 너무 부담스럽다. 관장님들이 오시면 우리 이야기 못한다. 그렇게 네. 이제 그냥 건물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그런데 그런 걸 좀 실제로 하고 있는 모습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픈하우스를 한 번씩 열어보시는 거는 어떨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 한 번씩 우리 이런 거 한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하실 분들은 오시라. 네. 그러면 실제 또 많이 안 오세요. 그렇죠. 네.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네, 그럼 이렇게 독서공동체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유지되려면은 첫 번째 한 가지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새로운 멤버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있고 또 다른 네.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민주적인 절차, 뭐 이렇게 민주적인 그 과정이 엄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제 국제 이주민 분들이 오셨을 때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말씀 잘 하시는데 나는 한국말로 잘 못해 이런 이제 그 어려움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틀렸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많은데 독서 모임에서만은 뭔가 누가 틀리거나 누가 뭘 해도 자기 의견을 그냥 누구나 다 이야기하는 거고 그 이야기 다 옳은 거잖아요. 그런 이제 그걸 다 이해를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과도하게 또 독서 모임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이제 입장으로 좀 이야기를 강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네 지양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독서 모임 제가 여러 개 하다 보니까 독서 모임마다 그 구성원들에 따라서 성격이 완전 다 다르잖아요. 그 성격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희가 도서관을 주로 환대의 공간이다라는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독서 동아리가 도서관과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네요. 네네.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독서 동아리는 도서관을 뛰어넘는 더 큰 개념? 더 큰 존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꼭 도서관 안에서만 이게 독서 모임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다 거의 밖에서 많이 해요. 그러면서 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 사람의 삶을 변화하고 긍정적인 그런 거를 주는 건 독서 동아리만큼 그런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앞으로 이런 거 더 해보고 싶다 하는 독서 모임의 방식 같은 게 있을까요? 독서 모임 저희가 이제 십몇 년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방식을 생각했겠어요. 그래서 어떤 거 생각해봤냐면은 저희 이제 그
타자기 있잖아요. 네. 근데 타자기가 없어도 돼요. 실제로 이제 제주에는 타자기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때 잠시 해봤던 건 뭐냐면 그때 윤동주 시인의 무슨 기념 시집 서시가 나왔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타자기로 탁탁탁 쳐가지고 한 편씩 써서 그거를 이제 타자기로 쳤다 이러면서 이제 찍어서 올리고 그걸로 이제 낭독하고 그런 독서 모임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 타자기가 주는 또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이랬지 이렇게. 그래서 그 지금은 다 타자기가 아니더라도 타자 글씨체로 이렇게 써가지고 타이핑. 타이핑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보는 거. 그리고 글을 줄거리만 딱 정해지면 그거의 어느 부분을 연달아서 책을 쓰는 그런 독서 모임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에 토요 미스터리 북클럽이 생겼을 때도 그 연을 쫓는 아이를 보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방법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그 책 뒤에다가 북 카드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네 그 도서관에서 내가 빌린 대출 날짜 카드. 네, 대출 카드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제가 샀어요. 오, 파나요? 그게? 팔아요. 팔아요. 그리고 그 방식대로 하는 도서관도 있어요. 아직까지.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전산으로 막 할 수가 없으니까 연을 쫓는 아이 뒤에다가 북카드에다가 이제 제 이름을 쓰고 한 줄짜리로 그 서평 같은 거를 썼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책을 빌려주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발견하시고 뒤에다가 전부 자기 서평을 막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서평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이 서평 쓴 사람 누구야? 나 만나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이 북카드가 꽂혀 있는 책을 실제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좀 독서 동아리 그런 독서 동아리를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그래도 그 책이 최종적으로 다시 잘 돌아왔었네요. 아, 그 거의 이제 그 연을 쫓는 아이 말고도 열 몇 권을 이제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 1년 동안 했는데 연을 쫓는 아이는 지금 부산에 가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안산에서 마지막에 빌려가신 분이 그 또 일을 구하러 부산으로 가시면서 그 책을 가져가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주신다고 했는데 네, 아직도 못 돌아오고 있고요. 그러면 거기에 써져 있던 서평도 다 같이 그게 너무 아까운 거네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책에 이제 서평들이 있긴 한데 그때 그 서평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거라도 좀 우편으로 보내주시지. 그러니까요. 연락 한번 오늘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저 또 생각한 거는 어떤 거냐면 책을 절대 읽지 않는 북클럽. 그게 뭐냐면요. 어떤 책의 이제 제목 있잖아요. 좀 유명하지 않는 책이어야 되겠죠. 책 제목을 가져와서 그 책 제목으로 각자 그 이 책 제목을 가지고 있는 책은 어떤 내용일 것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막 나누고 나중에는 그 책을 같이 읽으면서 확인을 하는 그 우리가 원래 했던 걸 좀 반대로 하는 그 독서 모임을 얼마 전에 또 누구한테 이야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비슷하게 듣고 너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대로 막 망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독서 모임을 좀 해보자 했는데 제가 제 신랑한테 이야기했더니 재밌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네 지금 회원 3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도 앞에 합니다. 시간 연두의 책바구니에서 비슷한 거를 소개하였습니다. 네. 뭔가 새롭게 떠오르는 방식인가 보네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읽는 거에 익숙하니까. 그러네요. 선생님, 진짜 그 뒤에서 오다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그 독서카드도 그 느티다무 도서관에서는 분류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시는데 미분류 코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런 북카드 이렇게 꽂혀 있어서 이 책은 어디에다가 분류하면 좋을까요? 적어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엄청 재밌어요. 네, 재밌었어요. 그럼요. 네. 혹시 이런 함께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공동체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경험들을 하셨나요? 주로 이제 책 읽기로 이주민분들하고 독서 공동체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에 축구에 아주
꽂혀가지고 20대의 청년에서부터 70대 언니까지 네, 다양한 연령대의 축구 FC 나르샤라고 제가 지금 엄청 열심히 활동하고 있거든요. 네. 혹시 그곳에서도 언젠가는 독서 모임을 만들게 되실 것 같나요? 벌써 책 두 권을 선물했어요. 근데 청년들한테 주면서 밑작업을 들어가기 시작하셨군요. 절대로 저는 밑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다 책을 읽게 되어 있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드린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 이 친구한테 이 책을 주면 너무 지금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김은비 작가님의 책을 거기서 이렇게 선물하시거나 하진 않으셨나요? 그 축구 에세이. 아, 그거 맞다. 김은하 선생님이 참 추천하셨는데 그건 아직 제가 아직 안 읽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축구 하시는 분이 읽으시면 정말 너무 어머. 재밌게 읽으실 책이세요. 우아하고 혹쾌한 여자 축구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딱이십니다. 그또 새로운 세상이 있더라고요. 이거 축구에도 네. 제가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너무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앞으로 이러한 독서 또는 책과 관련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꿈이 있으실지 궁금해요. 너무 거창하게 여쭤봤나요? 그건 아니고 네. 저는 그냥 소망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대표할 수 있는 책 하나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독서 동아리는 꼭 하나는 하나 이상은 해보시면 자기 혼자 책 읽는 거와는 완전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계기를 또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조금 손을 한번 내밀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라님을 나타내는 책은 빨간머리 N이었고 네. 네. 자찬이죠. 네, 그런 것처럼 모두가 다 나를 책 한 네. 권으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바라신다고 네, 말씀 주셨네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독서 동아리는 나에게 땡땡이다. 되게 진부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요걸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부하지 않은 대답을 하겠습니다. 독서 동아리는 나에게 우리 집 다락방과 같다.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주 올라가면 갈수록 뭔가 귀중한 것을 들고 내려온다. 네, 갈 때마다 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어오거든요. 옛날 사진도 있고 앨범도 있고 정말 그 좋은 책들, 옛날에 읽었던 책들도 가져오고 이러거든요. 독서 동아리 똑같은 것 같아요. 자주 나갈수록 제가 얻어오는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젠가 따라님의 다락방에 초대받아서 거기서 독서 모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청소를 해놓고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벌써 또 시간이 훌쩍 가서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네, 데이지님 오늘 어떠셨나요? 전 인상 깊었던 게 그 따라님의 책 공격 마치 고백 공격으로 혼내준다 약간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들었던 말 중에 책 공격을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하고 계신 따라님의 이야기들을 참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네, 오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팟캐스트에 함께 이야기 나눈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책으로 만나는 시간은 항상 너무 의미 있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팟캐스트로 또 사람들을 만나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이 많이 네, 많은 곳에서 책 읽는 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따라님과 책 이야기 정말 각 잡고 제대로 해보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를 통해 따라님의 얘기와 또 연두의 책바구니를 통해서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신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혹시 연두님은 독서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부분, 독서 동아리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정말 개인적인 이유로는 독서 동아리를 하면 어떻게든 읽게 됩니다. 네. 네, 맨날 읽어야지 했던 책들이 제대로 읽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독서 동아리인 것 같고요. 네.
네. 또 저는 그렇게 막 외향적인 사람은 아니고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도 아닌데 어쨌든 독서 동아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그런 깊은 얘기까지 사실 나누기가 쉽지 않고 좀 회사나 뭐 기존에 알고 있던 친구들 외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힘든데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조금이라도 좀 갇힐 수 있는 제 좁은 세계가 넓어지는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독서 동아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책. 을 강제로라도 네. 읽게 된다. 두 번째,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맞아요. 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인간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이렇게 저도 독서 동아리가 좀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네, 꼭 독서 동아리 하세요. 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12월의 두 번째 목요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가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합정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에서 독서 동아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편히 둘러보고 가실 수 있는 전시회와 워크숍이 진행됩니다. 연두와 데이지도 번갈아가며 들를 예정이오니 청취자분들도 이곳에서 만나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기념품들도 배포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데이지, 연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캐스트 읽다 보니'는 함께 읽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독서동아리 지원센터에서 제작합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독서동아리 지원센터를 검색하고 팔로잉하시면 독서동아리를 위한 다양한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